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 10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비덴트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단일 지분 기준으로는 최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빗썸의 운영사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홀딩스가 있는데요. 빗썸 홀딩스입니다, 다. 빗썸 코리아의 지분 10.3%와 빗썸 홀딩스의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요.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주가 하락의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 비덴트의 입장에서도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져서 이 회사의 이제 빗썸 홀딩스의 지분 매각이 추진이 진행 중에 있는데,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는 34% 말고 나머지 이정훈 의장을 포함한 우호 지분 65% 정도가 현재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수의 기업들, 국내에서는 넥슨, 그다음 네이버 같은 이런 대기업들부터 시작해서 JP 모건, 모건 스탠리, 그다음 비자 카드 등 유수의 기업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덴트는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지만, 핵심은 현재로서는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이 주가 상승의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지만, 역시나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며칠 이제 비덴트가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이 다 급락을 보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다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주가 상승에 또는 주가를 반등으로 이끌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다가 오늘은 또 어느 정도 낙폭이나 이런 것들을 또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소폭 상승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도 역시나 어제도 거의 모든 코인들이 다 상승을 했죠. 두 자릿수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고, 오늘도 역시나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까지 웬만한 건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충격이 또 일시적이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이었다라고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못 맞춘다라고 저도 못 맞추고요.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는 건데, 지금 기조로는 뭐 1억 원 이상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술 투자나, 그 다음 뭐, ATNOM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ATNOM이나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에 투자를 해 있고요. 업비트이죠. 두나무에 투자를 해 놨고, 비덴트는 빗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인데 주가의 흐름들은 최근에 두나무 관련주 쪽에 상승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덴트 또한 현재의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적인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구체화됐을 때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 흐름들을 또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14,000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4,000원대가 이전에 올라오면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혔던 구간이고, 역시나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다시 내려올 때는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주가를 다시 반등으로 끌고 갈수 있는 하나의 기준 가격, 지지 라인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재차 반등 흐름들을 또 보여주면서 14,000원대를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5일선이 좀 꺾여 있죠. 그래서 주가도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요 위로 다시 좀 올라서기 전까지는 주가가 강한 시세를 보이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당분간은 이 14,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저점을 조금 더 다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의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14,000원의 지지를 좀 다져 놓은 다음에 재차 돌파 N자형 파동 흐름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덴트의 전반적인 이 흐름은 상승 기조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뭐한 14,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가 2차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내려왔을 때 주가를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13,000원대까지 오는 그림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14,000원대. 이미 뭐 여기서 이제 추세 돌파가 됐으니까 14,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4,000원대를 기점으로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이 14,000원대가 여러모로 강한 또 지지 라인이 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돌려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흔들리면 어제와 같은 상황은 또 발생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주가는 또 어제처럼 흔들리겠죠. 그러나 이 종목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승하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빗썸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빗썸홀딩스의 매각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빗썸홀딩스 매각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도 하락이 있었고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뭐 음봉의 거래량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수급 기조는 그냥 거래량 없이 가격만 좀 하락하고 살짝 반등 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다. 요렇게 좀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다시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또는 거래량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는 다시 상승으로 끌고 갈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